벌써 수십 년째 들리고 있다는 의문의 대상. 뭘 파는 소린가요?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?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강원도 정선. 문제의 집 앞에 도착하자. 낮에도 나네요. 정말 수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. 누굴 부르는 소린가 봐요. 잠시만요. 네. 누구세요? 네. 집에서 누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뭐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? 네, 우리 아들이 아파서 그래요. 아드님이요? 대체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수십 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? 많이 아프신가 봐요. 방 안에 들어서자 뜻밖의 모습에 놀란 제작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눈에 들어오는 육중한 몸. 거대한 다리에 비해 유난히 가는 발목. 그래서인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는데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심각해 보였다. 바지는 다 이렇게 벗겨 놓으셨어요? 여기가 물러서요. 예? 물러서. 네. 다 나은 거예요. 그래도. 네가 아주 게다가 처진 살들 때문에 여기저기 짓물러 있는 그러니까 상태. 저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.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네.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스러워하는 상황. 아이고. 다리죠. 아이고 다리가. 말 안 들어. 다리가. 어디가 그렇게 많이 아파요? 다리하고 일단 발목이. 발목이요? 예. 아이고. 가만히 있어도 아픈 건 마찬가지. 아파. 굉장히 괴로운 것 같아요. 병원에서는 뭐 이게 몸이 뚱뚱하고 그러니까 안 아플래 안 아플 수가 없다고. 그 이제 진통제 주사 한 대 놔주면 이제. 속살이 드러나자 더욱 충격적인 모습. 아유 너무 많이 뚱뚱한 것 같은데요. 작은 체구에 비해 넘치는 살들. 20여 년 전 조금씩 찌기 시작하던 것이 어느덧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됐다는데 확인 결과 몸무게 측정도 불가능한 상태.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49이요? 예.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아프셨어요? 4살 때부터요. 4살 때부터요? 예. 그때는 그 내막염 무슨 저거라 해서 불안해더니 12이 병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서 증평 수녀병원에 가가지고 다 죽고 얘 하나만 살아왔어. 어린 시절 뇌막염 후유증으로 지적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는 재욱 씨. 49의 나이에도 말투와 행동은 5살 수준.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어머니의 손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. 콩가루에 비빈 밥을 가장 좋아한다는 재욱 씨. 드시는 양이 많아요? 아니요. 자주 먹지 많이 한꺼번에 뭐 이렇게 먹고 이러진 않아요. 밥 한 공기 다 못 먹어요. 하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과식하는 법은 절대 없다는데. 아니 왜 이거 밥 안 드세요? 예. 왜요? 배불려고.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찌신 건 아니에요? 아니요. 얘 뭐하지 이렇게 먹고 이러는 줄 안 그래요. 과연 재욱 씨가 먹는 음식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? 하루 동안 지켜본 결과. 뭐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. 네. 열량이 그렇게 높은 음식도 아니고요. 놀랍게도 오히려 1일 칼로리 권장량에 비해 다소 적게 먹고 있었다. 적당한 양인데요. 그렇죠. 괜찮은데요. 왜 저러죠? 아니, 그럼 왜 이렇게 살이 찌신 거예요? 모르지 왜 이렇게 쪘는지. 여기 의사들도 뭐 태백이고 여기 고한 사복 다 댕겨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. 아이고 내 죽었다. 원인을 알 수 없는 비만과 반복되는 고통. 아이고 내 죽었다.
그 때문에 어머니는 수십 년째 홀로 아들 곁을 지키고 있다. 말할 수 없지요. 그 일로 다.